안녕하세요. 곡생기타의 곡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넬의 스테이라는 곡입니다. 블루미하면서도 마이너틱한 감성을 참 잘 표현하는 팀인데요. 넬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강의 잘 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원키는 F샵 키입니다. 저는 이렇게 4번 프렛의 카포를 끼고 D키로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D코드. X자 표시는 뮤트죠. 다음 D메이저7. 다음 G메이저7. 다음 B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B마이너7. 다음 G. 다음 코드입니다. E마이너7. 다음 코드입니다. G마이너7. 다음 코드입니다. A/C#.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춰서 전체의 진행들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폼, 곧 노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진행할 곳은 A파트 8마디입니다. 리듬 설명 먼저 드리면요. 요런 진행입니다. 4분 음표부터 시작을 합니다. 1, 2, 3, 4 1, 2, 나 2, 읏, 아 E, N, 4, N. 스트로크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다운. 이 노래 전체적으로 요 리듬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A 파트 8마디 진행입니다. 3, 4. 자, A 파트가 한 번 더 진행이 돼요. D로 가죠. D 메이저 7. B 마이너 가고 G로 가네요. D 메이저 7. G로 가고 다음 진행은 B파트 12마디 진행인데요. 앞에 사용했던 리듬이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3, 4. 따뜻한 그 다음 G로 메이저 7으로 가네요. E마이너 7. 난 이미 얼어버릴 듯 G로 가네요. G 로 가네요. G 메이저 7. E 마이너 7. 다음 진행은 A 파트 8마디가 다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마디에 섹션 부위가 있습니다. 진행은 1, 2, 3, 4. 요런 진행입니다. A 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2-7. D 메이저 7. 그 다음 G 메이저 7 하죠. 한 다음에 여기서 섹션 나와요. 1, 2. 다음 진행은 다시 B파트 진행을 합니다. B파트 다시 12마디 진행한 이후에 브릿지 8마디 C파트 진행입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8분 음표예요. 1, 2, 3, 4. D
마이너 세븐 씨 포 원 투 쓰리 포 A 갔다가 넷 원 투 쓰리. 순서상의 다음 진행은 인터루드 6마디 진행입니다. 간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하실 때는 앞에 4분음표가 8분음표 두 개로 쪼개집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그 이후 B파트 다시 진행한 이후에 마지막 아우트로로 돌아갑니다. 2분음표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마지막 아우트로 4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여기까지 넬의 스테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코드 진행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6곡으로 브리티시 팝 느낌의 넬의 전형적인 사운드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로크 연습 충분히 하시고 코드와 잘 매칭시키셔서 연습을 열심히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좀 높으신 분들은 카포를 뭐 3번이나 2번이나 1번으로 내시고 D키로 연주하시면 좀 낮게 노래도 부르실 수 있겠죠. 이상으로 넬의 스테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 후 있으시면 카페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이 강의와 커버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쌤 기타의 동쌤이었습니다.